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오후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769번째 시간.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이금만 선생님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제57기 2020년 10월 10, 11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실습 2주, 초심자 2주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또 안내해야 될 것은 심장 용초사 제58기입니다. 2020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주간 6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정원 6명으로 실습 2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 됩니다. 이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 교육입니다. 심장 초음파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하는 제30기가 12월 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서 5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2주 교육을 합니다. 이규철 원장님의 스마트한 강의가 심장 초음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교육 장소에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장소는 수서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있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 정문 쪽입니다. 뒤로 돌아와서 후문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금만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41세 남자분입니다. 양측 귀 뒤쪽 아래쪽에 만져지는 종결절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양측에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위치상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측성이 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하선에 이런 낭성 병성이 이렇게 있죠. 이금만 선생님 증례가. 자,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SCM 머슬 근처에 전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로티드 글랜드의 시스트가 됩니다.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도 아니고 프리오몰픽 시스트도 아닙니다. 프리오몰픽은 솔리드 앤드 시스틱 노즐이거든요. 그냥 파로티드 글랜드 시스트 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41세 남성, 여기에 이하선에 낭성 병변, 이하선에 낭성 병변이 자주 생깁니다.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트는 스터노크라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의 전방부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위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초음파 스캔퍼 USB를 추천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의 행정 개인 교수 USB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 원입니다. 예. 다음에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가 USB가 있습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안에 제1강부터 제16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USB 전부 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가 선생님들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